그다음에 그 58페이지 대리인데 그죠? 어몇 페이지? 58페이지 대리부터 보는데, 여러분 대리 문제 풀기 전에 대리도 그죠? 그 뭐냐면은 안에 내용을 어느 정도는 대충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용을. 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그냥 대리 전체적인 걸 가지고 그걸 대리 총설이라고 하는데, 그지? 그럼 대리 전체적인 거에서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느냐 하면은 요거 현명주의. 무슨 주의? 현명주의. 요거는 자, 대리인이 하는데 누가 표시돼야 된다? 본인. 그지? 표시되면은 누구한테 효과 계속한다? 본인. 그 시험은 뭐 가지고 내노? 현명되지 않았을 때. 그거 간단하잖아요. 현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노? 에? 또. 와, 미친다, 그럼.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읽어서 나왔을 때 배운 걸 가지고 이해해서 푼다 하면 기억해야 된다고.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죠. 근데 무슨 방위? 그렇지.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을 때 무슨 방위? 알고 있다.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본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누구에게 기소? 본인에게 기소. 그 다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무과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이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현명하지 않았다.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원칙. 근데 무슨 방위?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저 사람 대리인이다 하는 걸뭐 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누구 행위로 본, 누구에게 기소? 본인. 근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원칙. 상대방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았을 때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원칙.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미쳐버린다, 이거 모르면은. 기본이 되게.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에서 결정한다. 그냥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상대방. 모르고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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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그치. 근데 알고 있다면 누구에게 기소? 본인. 그치.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 능력은?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상대방하고 했다. 대리행위, 요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잘 낸다고. 그거 가지고 잘 낸다고.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다. 행위했다.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무조건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근데 본인과의 수권 행위는 나 대리인 안 할래. 뭐안 할래?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대리 총설에서는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요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적용 안 되니까.
그다음에 원래 대리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근데 준법률행위에는 대리가 적용 안 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준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무슨 제거, 의제거, 관통성은 예외적으로 대리가 적용된다. 고까지 끝. 요거 정리가 돼. 이런 게 된 상태에서 문제 풀어야지. 안 되고 문제 백날 풀어도 별 볼일 없다. 오늘 충격 받았습니다. 금방 이거 요거 보고. 이게 알고 있는 걸로 믿고 이제 푸는데. 그다음 두 번째 대리 총설. 예? 예. 예. 아우. 현명하지 않았을 때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 어? 요 말 안에는 요 대리인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무슨 방이 뭐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대리인 자신. 근데 무슨 방이 현명하지 않았지만 아, 저 사람이 대리인이구나 하는 걸 뭐 알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백, 명백. 수업 시간에 할 때 있잖아요. 무슨 백? 자, 본인, 대리인.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고 했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누가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근데 현명하지 않았는데 행했다. 근데 무슨 방은? 아, 저 사람이 본이고 이 사람은 대리인이다 하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백? 명백. 대리인을 했다는 걸 무슨 방이 확실히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그럼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누가에게 기소한다? 본인. 뭐 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에게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건? 대리권. 자, 첫째. 발생. 소멸. 범위. 제한. 다섯 번째, 뭐?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여섯 번째, 대리권 남용. 여기서는 제목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뭐를 가지고 해결한다? 대리권 어떻게 하면 발생하노? 이미. 이미는 빨리. 그렇지. 법정. 그렇지. 잘하네. 집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A4 용지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쭉 해보라. 이게 확실한 요약집이다. 막 해가지고. 임의는 수권행위. 요 수권행위 나오면은 무조건 어디에만 쓰는 단어다? 임의. 법정에서는 수권행위 이런 말은 없다. 맞습니까? 문제, 뭐, 해설 다 있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소멸. 특유. 그 말에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 넣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에만 적용하는 거? 이미.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없애는 거. 그럼 여기서는 공통.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렇지. 본인 사망한 개밖에 없다. 대리인 뭐? 사망, 파산, 성년 우경대시. 그렇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요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공부한 사람. 처음 아는 사람은 선생님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안 한다, 안 한다. 앞에 거 보라.
수업하는 사람은 앞에 거 보라고. 막 아주 뭐 인터넷도 보면 선생님 왜 성의 없이 그렇게 설렁설렁 다 했다 우리 다 해 우리랑 안 돼. 그다음 범위 뭐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시험은 어느 거? 그렇지. 정해져 있지 않는 거 이거. 뭐 그냥 사람만 선임하고 권한 범위는 정해주지 않았다.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럼 할 수 없는 거는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런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오면은 성질이 변하는 거냐, 안 하느냐, 그걸 잡아내라. 쉽다. 바틀론으로 계량, 성질이 변하는 거 할 수 없고,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무이자를 이자로 전환하는 거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된다고. 이제, 이거는 거꾸로 문제 풀고 나서 또 이렇게 하면 확 들어온다고. 아, 뭐,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럼 대리권 제한. 주로 요거는 기본. 주로 여기서부터 잘 되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은 어떤 게 있노? 그렇지. 자기 계약과 무슨 대리? 쌍방 대리. 그지? 금지. 원칙 금지. 하는 경우는 본인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어? 이해관계가 무슨 반대지 않거나, 상반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등기. 무슨 이? 등기. 여러분, 채무가 있다, 어떤 노? 채무가 있다, 어떤 노? 100% 갚아야지. 채무 이행. 요게 이제 중요하다, 가끔씩.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게. 요것도 뭐, 어떤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 이행. 자,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어? 누가? 대리인이 채권자고 본인은 채무자인데 누구 돈을? 본인의 돈을 누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 대리인이. 받을 날짜가 됐다. 동의 없이도 자기 것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요 그러면 요 채무 이행 중에서 그러면 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허용하는 채무이행은 뭐가 도래한? 기한이 도래한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지만 기한이 뭐 하지 않았거나 계속 읊어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 다툼이 있거나 공부 좀 해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됐습니까? 예?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다시 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됐습니까? 선택 채무. 무슨 택? 선택 채무. 뭐 그다음에 경계 이런 것들은 대물 변제. 이런 것들은 채무 행위지만 허용하지? 그렇지. 자, 돈 100% 갚아야, 자, 항상 이 채무는 100% 어떻게 이행해야 된다고. 그럼 기한이 도래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지금, 본인의 돈을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 본인한테 돈 받을 거 있다. 마음대로 깔 수 있다 없다? 어떤 채무? 그렇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그렇지. 자꾸 느낌이 조금씩 오잖아요. 단어 생각 안 나는 건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건 아직 공부가 내가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거지. 이거 요거 잘 된다. 요 네 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무슨 자 각자 친권은 공동. 그럼 이렇게 대리권 제한,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 금지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했다. 무권대리. 무효하고 무권대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다르죠? 무권대리도 무효지만,
무건대리도 무효지만 오리지널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오리지널 무효는 어떻다?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무슨 대리 무효는? 무건대리 무효는 뭐 유효로 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추인 소급해서. 그래서 무건대리는 추인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근데 자 근데 네 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뜻 알아들었죠? 예. 다시 뭐 네 개 비소급 변경 조건 일부 추인하면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아우 잘하네 합격한다 다 그거 그런 게 이제 돼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합격해서 그지 딱 시험 치고 바로 합격 안 하는 게 알 수 있잖아요. 저녁 때 6시 되면 발표하잖아요. 무슨 다음 날? 그 다음 날 우리 한번 만나자. 그죠? 괜찮잖아요. 요 되면 된다고. 그럼 무슨 대리? 복대리. 복대리에서는 딱 나오는 거 두 개. 요 선임. 선임 빨리. 대리인 자신. 선임 하면 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선임 하지만 요 복대리는 대리행위 법률행위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렇지 선임만 누구? 대리인 자신의 이름. 그 외에는 뭐 대리행위, 법률행위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무조건 본인. 모르겠다 본인 하면 된다고. 뭐가 나오면은? 복대리에서 선임 나오면은 누구? 대리인 자신.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러분 쭉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알짜배기거든. 무슨 짜배기? 근데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저 골 때리네. 한 개도 모르겠네 이러거든. 한 개도 모르겠네 하면 어디에 봐노? 앞에 거 봐야지. 동영상 하는 사람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오고 복 때리 나와봐야 요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 누구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 자기 이익. 대리인 자기 이익. 대리인이 배임. 대리인이 횡령. 요 단어가 나오면은 대리권 남용이고 요거는 몇 조? 107. 107 하면 누구에 의해서 결정? 상대방. 그렇지. 무조건 107 나오면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요 대리인이 이렇게 배명이 이걸 배명 아 배명이 횡령 대리인 자기 이걸 위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선의 및 뭐 무과실이다. 어떻게 하노? 유효. 유효라는 말은 누구에게 기속? 본인에게 효과 기속. 본인에게 효과 기속. 그다음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본인 무효. 본인 뭐 무효. 뭐지지 않는다. 그렇지.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요게 이제 대리권. 그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무슨 행위? 대리행위.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무슨 행위? 대리행위. 막 갑이 을에게 을에게 갑 그거 알기 전에 이게 알아야 된다고. 대리행위 하자 하면은 무조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표준으로 결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요거 하지.
딱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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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다. 기준 어느 거 기준? 이 대리행위가 기준이잖아요. 정상 비정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넉자 대리행위 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리인이 했다. 그대로 뭐 유효 누가 본인.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의강박한 상태에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했다. 대리는 정상 비정상 정상.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고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을 사의강박했다.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 상대방이 근데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당연히 영향이 있죠.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죠. 띵한 상태에서 하니까 누구만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만 본인만 그러면 이 취소하고 똑같은 게 무슨 죄? 해제.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그 매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하면 대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고 잔금 기일을 뭐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치. 끝. 요거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귀었다. 그럼 대리인이 아까 우리 늘 하죠. 대리인이 사귀었다. 누가 사귀한 거랑 마찬가지. 본인. 그럼 상대방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선의 및 무과실일지라도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끝. 그거 가지고 된다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백사조. 무슨 대? 경무대 봉궁.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묶은대리. 끝.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무슨 대리? 묶은대리. 그치? 묶은대리인데, 요거는 협의의 묶은 대리와 표현 대리, 그치?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이렇게 또 한다, 계속 한다.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협의의 묶은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이 조금도 없다, 그치? 그럼 협의의 묶은 대리는 주로 어떤 게 나오노? 협의의 묶은 대리는 어떤 게 나오노?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뭐 기망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 협의의 묶은 대리다. 협의의 묶은 대리는 본인은 머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본인한테는 무효. 그러나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이렇게. 자 그러면 좋다. 본인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 원칙 본인은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책임지지 않는데. 본인은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그럼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한다? 추인 하거나 거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 거절.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본인이 거절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 거절하기 전에 철회. 철회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 누구에 의한 확정적 무효? 상대방. 그치. 그러면, 자, 어쨌든 협의 묶은 대리는 무효지만 미확정적 무효잖아. 그치? 미확정적 무효인데 누구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서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무효. 유, 무. 근데 무슨 방에 의해서?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 자, 상대방이 철회하기 위해서는 선의 및 무과실. 근데, 그 다음 상대방이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거 있다. 최고. 요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뿐만 아니라
악일도 되는데, 그죠? 그럼 자기가 했던 거 거둬들이려면 뭐라야? 선의 및 무관심이라.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이런 묵건대리에서는 나오는 거 추인, 거절, 철회, 최고, 네 개. 그럼 요 취소 하나 넣어가지고 묵건대리와 관계없는 것도 하면 취소, 이렇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면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됐습니까? 그럼 본인이 추인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은 누구한테? 상대방 원칙. 대리인에게 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요. 본인이 먼저 추인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자,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 그지? 확정적 무효가 되었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려면은 깨끗. 선의 및 무관실이라야. 그럼 처음부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건이라는 거 알았다. 상대방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무건 대리인이 지금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무건 대리인. 무건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갚아? 막 갚아.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거 이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독이 묶은 대리인데 별 볼일 없고, 먼저 표현 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표현 대리 몇 개 있다? 세 개. 125조, 126조, 129조. 여러분, 125조는 제목 한번 붙여봐라. 자, 천천히 하자. 뭐,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죠. 자, 핵심 단어. 누가? 대리권, 수여, 표시. 누가 하노?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내 대신, 우리 친구 어를 보낼 것이다. 무슨 행위 했다는 걸? 수권 행위 할 것이다. 그래서, 요 대리권, 수여, 표시. 누가 한다? 본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 125조는 반드시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대리에서만, 이미 대리에서만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문제 확인하겠지만, 요 125조에서 법정 나오면 무조건 OX, X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125조에서 법정 나오면 OX, X. 근데 125조는 꼭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는데,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표시하는데, 저번에 예, 직접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수권행위 없이, 그렇게 표현한다. 무슨 행위 없이? 수권,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위임장을 적어줬다.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보여주고. 그럼 누가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 본인이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 무슨 장을 통해서? 위임장. 수권행위 없이 위임장을 적어줬다. 근데 그 대리인이 위임장을 보여주고 몇 조? 125조. 그 다음 또 꼭 뭐 대리권 수여 표시 이런 말 안 써도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어느 거? 총. 무슨 총?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본인이 뭐 알면서 묵인 몇 조? 125조. 그래서 125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법정 어쩌고저쩌고 넣으면 무조건 OX? X. 그렇지. 오케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60점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연습이 부족해서 조금 있으면, 언제까지만 하면 되노? 9월 말. 10월 말 이러면 안 돼. 9월 말 해야 이제 그래야 또 그게 또 탄력을 붙여갖고 다시 확인하고 9월 말까지만. 그럼 126조는 월권 대리라 하잖아요. 이건 특징은 여기는 아까 대리권 수여 표시 수여 표시. 그래서 무슨 대리에만 있다? 이미 법정이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있다. 어쨌든 조금 진짜는 뭐 조금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그
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리권, 담보 대출에 대한 대리권 했는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조금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무조건 잘 몰라도 구조만 알면 되거든. 이건 조금 있다. 근데 너무 뭐 다른 거 했다 해도 몇 조? 126조. 그러면 자 공법행위를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청, 등기 신청 했는데 그걸 팔아버렸다. 공법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사법행위 해도 129. 그냥 공법, 어우 사법 다르잖아.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다른 동종일 필요는 없다. 무슨 자만 있으면 되고 진짜. 요거는 있다 없다.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갑니다. 이거 다 있으니까 홀수만 가지고 풀겠습니다. 무슨 수만? 홀수. 이 우리 책 문제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강의하기는 이게 책이 책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책 내용. 책 내용은 막 요 안에 것만 안에 거하고 일반 여러분 날 뭐 다른 문제집에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없는 것도 있거든. 참 좋은데 강의하기는 너무 불편하다. 와. 그렇지. 딱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은 요 안에 것만 다 하면은 무조건 합격한다. 자, 1번 갑니다. 자, 대리에 대해서 맞는 거. 자, 법률행위 효과. 아까 법률행위 효과 1번. 무슨 행위 효과? 법률행위 효과. 누구에게 기속? 본인에게 기속. 1번 X. 2번. 불법행위 효과는 불법행위는 누구? 대리인 자신. 다시 1번은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법률행위 효과. 2번 무슨 행위 효과? 불법행위. 법률행위 효과는 누구? 본인. 불법행위 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 그 다음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번 2번 틀리고 3번 2번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원칙 어떻게? 금지.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임권. 복임권 언제든지 하면 누구? 법정대리인. 임의 대리는 원칙 있다 없다? 없다. 자리 바뀌었다. 그지? 그 다음에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의사능력. 그래서 행위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9페이지 3번으로 갑니다. 홀수. 자, 옳은 것 찾습니다. 자, 1번 주어 끊어라. 임의 대리는 다시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한정 후경 개시에 의해서 소멸. OX, X. 대리는 하면 세 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나와야지. 한정 후견 소멸. 대리권은 주어 끊고 한정 후견 소멸. OX, X. 이렇게 푼다. 그 다음 2번 주어 추인은 소급해서 그 자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 뭐 소급해서 그 자체. 원래 문제 풀 때 밑에 집에서 혼자 풀 때 해설 안 보고 금방 저처럼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3번 무슨 대리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그 법정 대리는 하면 안 되고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는? 그 다음에 자 수인의 대리인은 주어. 뭐의 대리인은? 수인의 대리인은 주어. 무슨 자? 각자.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기억하는데 여러분 특정 동그라미 위임 동그라미 다시 뭐 특정 위임 다시 특정 위임 다시 뭐 특정 위임 누가? 본인이 특정 위임한 경우는 누구를 기준하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특정 위임 다시 뭐 특정 위임 다시 누구 특정 위임 다시 특정 위임 누구의 지시에 자 출칩니다. 누구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런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건 누구 본인이 알았거나 지금 생략됐다 본인이 알았거나 본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 누구 과실로? 본인의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래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악의 또는 본인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본인이 알고 있다. 근데 대리인이 모르고 있다. 대리인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악의. 누구는 모르고 있어도 대리인은 모르고 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거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본인. 자, 대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거.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세 개 단어를 기억한다고. 다시 뭐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런 경우는 누구는 선의일지라도 대리는 선의일지라도 누구는 알고 있다면 본인이 알고 있거나 과실이 있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거는 전부 다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렇게 한다고. 금방 외울 때도 그렇게 한다. 누구?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조차. 계속 반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번은 뭐 할 것도 없죠.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5번. 무슨 행위? 처분 행위. 그지? 그 다음 6번 한번 보자. 6번.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4번 가는데 몇 번? 4번.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고가에 하면 무권대리. 무슨 대리? 무권대리 내에서는 대리인으로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가 아니고 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됐습니까? 대리인으로서는 손해배상뿐이다. OX. X. 됐습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 대리인에게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선택적으로 청구. 이것도 좋은 지문이 아니다. 그냥 여기는 뭐 때문에? 뿐이다. 그게 핵심이지. 손해배상 뿐이다. 무슨 배상 뿐이다? 손해배상. 대리인이 꼭 자기가 본인한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또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또 지문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6번에 4번 틀린 거는 뭐 때문에 틀렸다? 뿐이다.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5번은 6번에 5번. 몇 번에 5번?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까 했죠. 하자는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러나 아까 다시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 특정 위임 본인의 지시에 쫓아 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렇지. 그렇게. 자, 7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그죠? 소멸사후의 공통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몇 개? 세 개. 자, 7 틀린 거. 7번에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았다.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세 개 들어있죠. 사망, 파산, 성년 후경 개시. 맞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수인 각자. 허락 쌍방 있다. 그렇게 본다. 읽으면서 핵심 단어. 무슨 다? 허락 쌍방 있다. 대리권 남용 107조. 대리권 남용 몇 조? 107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무효.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주어 끊고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없는 거? 아니 없는 거. 지금 대리권 수여받았는데 처음에 해제권 취소권 나와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저처럼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다는 말이다.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럼 자,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권리는 있지만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포괄적인 대리권을 하면은 기한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8번에 2번. 8번에 2번. 복대리인데,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두 개로 나온다.
자, 법정 대리는 자기 맘대로 임의로 선임하면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하면 뭐? 과실. 과실을 어떻게 표현하노? 선임 감독상 책임. 이렇게 표현한다. 언제나 선임 감독.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진다. 이거는 뭐? 자기 책임하에. 다른 말로? 임의로. 자기 책임하에 다른 말로 임의로 선임하면은 무슨 과실? 무과실. 선임 감독 사항에 과실이 없어도 뭐진다? 책임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뭐 선임 감독 상의 책임만 진다. 지금 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2번. 그러면 이렇게 복되는 선임한테 선임 감독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 이거는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책임하에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은 뭐 선임 감독상의 책임 되겠습니까?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그래서 언제나 책임진다. OX, X.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9번에 5번 틀렸네. 되라. 핵심 단어 찾아라. 선생이 가르쳐주는 핵심 찾아라. 그렇지. 선임 가르쳐줬는데도 선임 나오면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명의. 근데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 하면 누구? 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본인의 명의, 그거 뭐, 선임 동그라미 하고, 어디에다 줄 쳐야 되노?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거기 줄 쳐야지. 선임, 누구의 명의로? 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구?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있잖아요. 복대리 나오면은. 선임, 누구? 대리인 자기. 그 외에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 안 나오면 무조건 본인 했잖아요. 가르쳐줬는데 또 선임 할 때만 누구? 자기. 선임이라는 말 없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누가? 복대리니.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에 3번. 여러분 자 원칙. 자 고개 들고 원칙 형성권 숙자. 해제 해지 취소 동의 추인 숙자. 그걸 형성권 단독이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원칙. 그러면 10번에 3번 추인은 붙여도 끊고 어디에서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선생, 너하고 하면은 쉬운데 나 혼자 하면 잘 안 돼. 왜냐면 선생은 아까 원칙을 확실히 알고 있죠. 자, 추인은 조건 붙여도 원칙 없다. 맞습니까? 예. 있다가 아니고 무슨 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 11번. 자, 11번. 협의의 묶은 대리인데, 옳은 것인데. 자, 여러분, 자, 협의의 묶은 대리인데, 아까 본인이 추인하면 관계없지만, 추인을 무슨 절? 무슨 방은? 대리인에게 뭐, 이행 청구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그거 잘 나온다. 1번은 묶은 대리인은 본인을 추인을 얻으면 정상, 모든 것처럼 추인을 또한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누구 선택에 따라 그거 잘 나온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 하는 거. 근데 그걸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뭐 갑을병 했을 때 을의 선택에 따라 하면 OX, X. 누구의 선택에 따라 병, 상대방. 잘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누구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 자,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이 묶은 대리인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그거 잘 내립니다. 2번.
자, 그 다음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조건이 무슨 방이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래서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추인하는, 본인은 추인하는 게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필요로 한다. OX, X. 원칙은 상대방이지만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그 다음 4번,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한 상대방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상대방은 알았건 몰랐건 최고는 할 수 있고, 철회는 반드시 뭐라야? 선이라야. 맞습니까? 예. 알지 못한 상대방은, 주어. 다시 뭐, 알지 못한 상대방은, 지금 뭐, 몇 번 하고 있노? 11번에 4번.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최고할 수는 있지만, 철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최고는 선의뿐만 아니라 악일 때도 되지만 철회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있다. 자, 무권대리는 원칙 본인에 대해서 무효인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확정적 유효.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상대방이 또 최고했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추인을 거절.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 12번에 5번 중요한데, 여러분, 본인이 추인하면은, 무권이지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는 것이지, 무권이 유권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그게 지금 12번에 5번.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무권 대리인이 유권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무권이지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 누구에게 기속?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는 것이지 유권이 무권이 유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무권이지만 본인이 본인에게 본인이 뭐진다? 책임진다. 그다음 13번.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럼 금방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무권에서 본인이 추인한다고 해서 유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무권이지만 효과만 누구에게 기속 본인의 그다음에 또 표현대리는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지지만 무권이지만 아까 추인하는 것처럼 본인이 뭐 표현대리가 되면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아까는 그죠? 자. 무권이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무권이지만 본인이 뭐지고 책임지는 거고 그다음 표현대리는 아까 그 본인이 추인한 것처럼 무권이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표현대리는 무권이지만 뭐지만 소속은 여전히 뭐다 무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역시. 표현 대리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유권 대리로 변하는 게 아니라 뭐지만 무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까 취는 무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 본인 그렇지 그거하고 같단 말이지 지금 느낌 왔습니까 다시 무권에서 본인이 뭐 하면은 취인하면은 누구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서 무권이지만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대리는 여전히 똑같이 뭐지만 무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는 것이지 그렇게 표현대리가 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유권대리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13번의 1번. 느낌 왔습니까? 표현대리가 하는 그런가 1번. 무권대리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에서 유권으로 전환한다. OX, X. 여전히 유권, 무권. 무권. 무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126조는 조금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로 했다. 넘어서 했다. 무조건 누가 책임지노? 본인.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언제? 언제를 기준은? 행위시, 대리행위시.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그런 거 잘렸나. 그 다음에 3번 짱 중요. 여러분,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뭐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고 또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여러분 표현대리는 누구에서 아까 본인 책임진대 너? 상대방. 그렇게 위해서 항상 여러분 그 늘 할 때 시험은 뭘 가지고 잘해? 권리 행사하는 사람 요건. 금방 제가 뭘 했습니까? 여기는 누가 권리 행사? 상대방. 그럼 요건? 선의 및 무과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죠. 협의의 무권이란 말이지. 그럼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 서로 본인과의 잘못, 본인과의 책임에서 서로 상계한다. 과실상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과실상계는 이런 표현대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우리 자동차 방에 몇 대 몇 무슨 배상할 때만 손해배상 정할 때 쓰는 이론이지 과실상계는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에 나오면 OX, X. 그래서 4번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정해 본인에게 경감할 수 있다. OX, X.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유권대리 주장. 자, 유권은 본인 책임지죠. 표현대리도 본인 책임지죠. 그래서 본인 책임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표현대리 소속은 주소 어디? 무권대리.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OX, X. 그 다음 여러분 아까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시 이후의 사정도 고려 OX, X. 그게 14번에 2번. 그러면 여러분 126조 월권대리인데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언제 행위 당시만 기준으로 하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OX, X. 핵심 단어 이후 사정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무슨 시? 행위 시. 그 다음 65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